오늘은 강현무가 골문을 지키는 포항 스틸러스. 백프라인의 신상민과 김광석, 하창래와 김영환입니다. 그리고 2선 라인의 송민규, 최영준, 이진현, 정재영, 그리고 오른쪽 측면의 완델손, 그리고 원톱의 일류첸코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유상철 감독이 부임 이후에 인천 유나이티드 3승을 얻었습니다. 공교롭게 3승은 모두 원정 경기 승리였어요. 홈 승리를 더 따라줬다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원정에서 일단 귀중한 3승을 따냈습니다. 양팀의 27라운드 경기 전반전 45분 경기가 지금 출발합니다. 흰색 유니폼 인천 유나이티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쳐가겠습니다. 빠른 템포 공격 템포 속에서 김승대 선수도 좋은 역할을 했고 잘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완델손 스피드를 살려서 측면으로 짧게 밀고 들어갑니다. 김도혁이 붙어주고 두 명 압박으로 펼쳐지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지금은 완델손과 김도혁이 크게 부딪힙니다만 다행히 부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자, 지금 이천수 전력 강화 실장이 오늘 경기장을 찾았네요. 계속해서 올 시즌 좀 인천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네, 측면 좁은 공간 짧게 밀어주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진현 빠져 있고 앞쪽에 완델손. 완델손 빠졌어요. 완델손 막 단쪽까지 덤벼. 다시 한번 인천전의 득점포. 칩토 패스가 굉장히 잘 들어왔고 여기서 네, 두 선수를 벗겨냅니다. 박스 안쪽까지 뒤쪽으로 컵백. 그리고 가볍게 오른발로 마무리. 완델손을 보면서 환호했던 일류첸코입니다. 먼저 김기동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일류첸코입니다. 빠른 공격이 되지 않으면 패스풀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 수비 밸런스를 깨기 위해서 그대로 먼 거리.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네요. 지금은 기습적으로 정재영의 오른발에 시동이 한번 걸렸습니다. 정재영 선수도 10력이 있는 선수니까 거리가 있긴 했지만 과감한 또 오른발 슈팅을 한참 시도를 했습니다. 네. 뒤쪽으로 공 돌려봅니다. 정산 이어받고 정산의 빌드업인가요? 강하게 앞쪽에서 이 압박으로 눌러봤던 이진영. 둘째도 안전, 또 셋째도 안전인데 네, 일단 안정적인 볼 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도혁이 다시 가져갑니다.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 잘 돌아왔어요. 케인데! 왼발! 왼발 슈팅! 이번에는 강현무가 한 번 맞고 두 번째 잡습니다. 아, 한 번 1차 슈팅 방어가 됐는데 그 공이 뒤쪽으로 느리게 굴러가면서 이 엄청나게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준비 과정부터 선수들이 좀 하나 돼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결과물로 선축을 만들어요. 아, 패스미스 나왔어요. 중앙입니다. 최영준 열렸어요. 최영준 짧게 밀어주고 완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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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델손은 올 시즌 두 자릿수! 이제 자신의 시즌 10호골 만들고 있는 완델손! 최영준의 가세로 주머니 두터워졌습니다. 최영준이 골커트 밀고 들어가죠. 완델손에게 밀어주고 결정력! 완델손의 왼발이었습니다. 중앙으로 밀고 갑니다. 인천의 공격 앞쪽으로 밀어주고 무고사 돌렸어요. 케인데 케인데가 앞쪽에서 1대1 상황 그대로 왼발 반박찬 늦게 슈팅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는 걸렸고 먼저 밀어내서 하청래가 펀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아직 공 살아있죠. 뒤쪽에 정운성, 정운성 팔려내고 뒤쪽으로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케인데 케인데 케인드의 머리가 이렇게 높게 뜨고 말았네요. 옷처럼 케인드의 머리에 한번 걸렸습니다. 슈팅을 허용하더라도 좀 몸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무고사가 가슴으로 잡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무고사. 그리고 1대1 상황 만들지 못하고 자 여전히 홀렸어요. 김호나 골! 김호나 2대1 이제 추격의 불씨를 당기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인천의 원정 팬들이 갑자기 환호성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무고사가 잘 돌아섰고 김영환들 때 1차적으로 수비에 성공을 했는데 김효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 들어오면서 왼발로 귀중한 만회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혼전 상황. 지금도 경기의 흐름이 끊겼는데요. 일류첸코가 지금 거친 어필로 옐로카드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번 선택 반대편 김효환에게 그리고 원터치 돌려놓습니다. 오른발 슈팅! 그림을 한번 그려봤네요. 엄청난 오른발 송민규의 발리스틱! 지금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무너지면서 오른 발등에 제대로 쳤는데요. 완벽한 슈퍼세이브 정산이었습니다. 동시에 주심에이스 전반전 45분 경기 이렇게 마무리. 일류첸코 완델손의 골 그리고 김원함의 추격골이 터지면서 전반전은 2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강현문 골키퍼가 류현우를 대신해서 골문을 지키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양팀은 진영을 바꿨고 후반전 45분 경기 출발합니다. 크게 돌려놓고 있는 포항입니다. 패스는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일류첸코 잡고 완델손 쪽으로 굴려 오른발 선방 다시 한번 슈퍼세이브 정산에게 걸렸네요. 일류첸코와 완델손의 콤비 플레이였는데 네, 이번에 완델손을 오른발에 걸렸는데 오른발 슈팅을 정산이 또 선방을 했습니다. 캐리에
하나하나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죠. 잘 연결됐어요. 김상민의 왼발은 송민규 쪽으로 연결. 그리고 바꿨습니다. 6탄 방어. 다시 한번 몸으로 밀어냈던 인천 유나이티드. 포항은 코너킥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하창래 공격 뒤 박산 쪽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왼발로 올라갑니다. 박산! 골! 하창래 이름을 언급했는데 바로 골이 만들어지는군요. 이제 포항 슬러스는 3대1로 앞서 나갑니다. 완대순의 날카로운 코너킥을 이어받아 하창래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네. 머리로서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완대순은 공격 포인트만 오늘 경기 3개. 이제 친정팀에 대한 예우로서 득점을 하긴 했지만 네. 몸을 좀 최소한으로 나타냈습니다. 인천에는 이제 케인디 선수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 위협적으로 공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서 지금은 헤더가 너무 정확했네요. 헤딩 높은 신장을 갖고 있고 헤딩 능력이 좋은 이재성이 한 차례 헤딩이 걸렸는데 네. 공격판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인천 한번 접어놓고 정운성 띄워줍니다. 잘 보고서 아! 오른발 슛! 골! 인천은 이제 3대2! 오늘도 무고사의 발끝에서 득점이 터졌습니다. 정운선의 크로스가 포항의 수비 맞고 굴절이 됐는데 네. 무고사 선수가 들어가면서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면서 3대1로 따라붙는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무고사의 슈팅이 화끈하게 슈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골이에요. 중앙에서 측면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패스가 짧았고 심상민이 볼커트 잘 돌려놨어요. 일류첸코 왼쪽으로 완벽하게 패스 연결. 송민규입니다. 해야죠. 송민규 중앙으로 조심조심. 자, 중앙으로 한 번 더 접고 또 접고 오른발로 정말 많은 거리를 달려왔죠. 마무리 슈팅까지 연기할 수 있겠다. 송민규입니다. 인천의 공격. 무고사 오른발 슛! 골! 무고사의 가마차기로 오늘 경기는 3대3 다시 원점! 뜨거워집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먼 거리 달라왔고 지금 원정 팬들도 함께 환호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명진재의 패스를 이어받아서 무고사 선수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감각적인 네. 오른발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만들면서 스코어는 3대3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무고사. 오늘 경기 다시 3대3으로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패스 연결. 후반전 투입됐던 이광영 짧게 밀어주고 일류첸코가 왼발로 반대편으로 길게 때려줬습니다. 자, 먼저 밀어냈던 정산이었고 슈팅의 정확도가 두 팀 모두 상당히 높은데요. 인천은 6개 유효 슈팅 가운데 3골을 만들었습니다. 개인기 완대순이 만들어냈고요. 반대쪽에 지금은 크게 부딪혔어요. 자, 지금은 정산 골키퍼 상당히 좀 다행인가요? 골키퍼 수비 사이에 완대순의 크로스도 날거리고 일류첸코에게 퇴장이 선언이 됐습니다. 일류첸코는 옐로 카드가 있었는데요. 이 골에 대한 컨택을 정산 선수가 먼저 하고 네. 그 이후에 일류첸코의 도전이 강한 파울이란 판단 하에 일단 경고 한 장 더 주어지면서 퇴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성 있는 파울로 인해서 일류첸코도 경고를 한 장 더 받고 일단 그라운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에서는 그대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수비 시에는 뭐 전혀 문제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네. 완대순 선수 좋아요. 완대순 빠져나왔어요. 완대순 지금 완대순이 퉁퉁 튀고 있네요. 빠르게 밀고 들어갔고 김대혁 선수가 의도적으로 쓰러졌고 손으로 공을 만졌습니다. 옐로 카드 물론 하창래 깊숙하게 투입됐습니다. 올라갔죠. 헤더까지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지금은 최용진 선수가 먼 쪽에서 돌아 들어가면서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자, 일단 포항도 안전하게 수비 쪽에 치중하면서 공격은 완델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아, 완델슨 빠졌어요. 이렇게 완델슨에게 다시 한번 왼쪽으로 뒷공간 무너졌어요. 갑니다. 완델슨! 오늘은 완델슨의 원미션! 이런 경기가 있군요. 인천이 공격 시에도 완델슨 선수에 대한 마크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네. 완델슨에게 연결된 곳 완델슨 선수가 여기서 깔끔한 마무리까지 오늘 경기 네 번째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3터치만에 자신의 오늘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게 되는 완델슨입니다. 빠르게 자신의 스피드를 살렸고 오늘 모두 4개의 공격 포인트 2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의 4대3의 리드를 만들고 있는 완델슨. 인천의 반격입니다. 이지원의 슈팅 살짝 굴절되면서 그리고 강현무 손 맞고 골라인 벗어납니다.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지금 네. 좀 승리 1보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또 빠졌어요. 완델슨이 빠르게 김대혁을 이겼습니다. 완델슨! 골! 완델슨은 해트트릭! 공격 포인트 5개! 그리고 스코어는 5대3! 오늘은 완델슨의 날입니다. 완델슨이 단 한 번의 또 역습 찬스에서
본인이 스피드를 살려내면서 네. 이번 골로 인해서 다섯 번째 공격 포인트 또 득점으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만델손은 달리고 뒤쪽에서 멀리 패스가 날아갑니다. 공을 잘 잡아내고 김도혁을 이겨냈는데 여기에서 골키퍼가 1대1을 이겨냅니다. 개인과 개인을 이기려면 스피드, 높이, 파워, 싸움이 뭐 바탕이 돼야 되는데 네. 이번 장면에서는 완드손이 스피드가 김도혁을 이겨내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공 돌려놓습니다. 포항의 공격. 정재영 먼 거리 그대로 한번 때려봤는데 이번에는 크게 빗나갑니다. 자, 조심해 히트리 올려오는군요.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포항이 홈에서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완델손의 원맨쇼. 포항은 5대3의 승리를 가져갑니다.